우리 강아지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엄마라고 그랬어요. 정말 밥 주면서. 강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판매자의 사기, 소비자를 두 번 올리는 파렴치한 판매자들의 사기 현장을 트릭이 직접 찾아가 봤다. 왜? 왜 뽑아? 누군가 잘못했나? 내가 당신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경찰도 포기한 사기꾼을 가정주부가 잡았다. 주부탐정 김정란 씨의 파란만장 스토리. 당신 퇴직금으로 만들어준 제 새 직장이에요. 그걸 의심해봤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무층의 짓밟힌 노부부의 꿈.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울린 것일까? 113억 사기의 실체가 잠시 후 밝혀집니다. 가정견을 분양받고 싶었던 현식 부부는 인터넷에서 본 강아지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의 약속 장소로 나갔다. 잠깐만. 아, 여보세요? 아, 예. 그 아까 그 전화드렸던 사람인데요. 어머, 벌써 오셨어요? 아, 잘 찾아오셨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나갈게요. 직접 나오시게요? 금방 나가니까 거기서 조금만 계세요. 아, 예. 좋으신 분 같아. 우리를 직접 데리러 나오신다네. 강아지의 어미를 보고자 일부러 먼 길을 달려온 현식. 그들은 판매자의 배려가 고맙기만 느껴졌다. 강아지 사신다는 분들이죠? 아, 예. 여기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분양시킬 강아지를 직접 데리고 나온 판매자. 현식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개장사 아니에요. 내가 상황만 되면 키울 텐데 여건이 안 돼서 분양하는 거니까 믿고 가져가세요. 판매자의 말만 믿고 구매하게 된 강아지. 현식은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저 그래도 이 예방접종 기록카드는 받아올 걸 그랬나? 다 맞췄대잖아. 그렇게 믿어달라는데 설마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여보, 얘 너무 이쁘지? 아까야, 왜 멀미하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설마 무슨 일이야 있을까? 아내의 말대로 현식도 판매자를 믿어보기로 했다. 기르던 강아지에 갑작스런 죽음에 슬퍼했던 현식의 가족. 그들에게 있어 강아지 별이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과도 같았다. 아유. 받아서 근데 그게 그렇게 이쁜 짓을 했어요. 조그만 게 조그만 게. 부엌에서 설거지라면 부엌으로도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엄청 좋아해서 우리 아들 책가방 올라가서 자고, 지 개집에 있는데도 거기서 안 자고, 아침에 우리 딸내미 머리 감겨주면 여기 앉아있고 강아지를 안고 아침에도 잠을 못 자고 졸면서 머리를 감고 말리고, 별이야 언니 갔다 올게 아프지마 그러고서 그런데 한 3일은 잘 놀았어요. 잘 놀았는데 4일부터 조금 뭐 기침도 하고 설사도 조금씩 하더라고. 이 아무래도 홍역이 의심이 되고요. 이 파보 장염이랑 바이러스성 원충 장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강아지에게 있어 치명적이라는 파보 장염. 분양받은 지 3일 만에 정미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보통 바이러스 잠복기가 7일 정도 되거든요. 아마도 이 병이 든 상태에서 분양을 받으신 것 같네요. 입원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을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 이는 곧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별이 보고 싶어? 정말 우리 강아지도 내 자식이에요. 내가 엄마라고 그랬어요. 정말 밥 주면서. 그 몇 푼 벌자고 그걸 업으로 삼는 어른들은 제발 생명 가지고 장난을 좀 치지 말라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의 가족이었던 별. 피해자 부부는 일주일 만에 죽은 강아지 시신 앞에서 기막힌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런 별이의 죽음. 도대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피해자 부부가 이용했던 인터넷 사이트에선 여전히 판매자가 같은 내용으로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었다. 제작진은 구매자를 가정해 판매자와의 접촉을 시도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저 강아지 인터넷에서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저는 암컷 사고 싶은데. 아, 지금 암컷 두 마리 수컷한 마리 있어요. 아, 그 애들이 전부 다 형제예요? 네. 아, 근데 혹시 강아지 뭐 샵에서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집이에요. 아, 집에 제가 가서 보고 사도 상관없나요? 예, 그러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갈 수는 없어요. 제작진은 판매자와 만날 약속을 정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약속 장소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판매자. 역시 피해자의 말대로 판매자는 약속 장소에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다. 몇 살이에요? 괜찮아요. 56개월이요. 예방접종 같은 거 맞췄어요? 예방접종 했어요. 6개월이요. 아, 6개월. 자신이 직접 기르던 확실한 가정견임을 주장하는 판매자. 제작진은 판매자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어미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아유, 멀리 오셨네. 아까부터. 약속 장소에서 20여 분 떨어진 판매자의 집. 엄마 어디 갔지, 엄마? 판매자의 집 안엔 새끼 강아지들만 있을 뿐이었다. 엄마 보여줘요. 샤샤민? 방문을 열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어미개. 이리 와. 야, 눈. 물가가 없었네. 그치, 지 새끼 그대로 물지. 아, 그래요? 그러나 어미개는 어린 새끼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새끼 강아지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관심을 보이다가도 자꾸만 경계하는 어미개. 제작진이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판매자는 급히 어미개를 데려가 다시 방에 가둬버렸다. 아, 며칠이라고 하셨죠? 56일. 이날 판매자의 집에서 제작진은 어미개 외에 요크셔 테리어 암컷 두 마리와 수컷 한 마리, 그리고 마르티스 새끼 한 마리의 모습을 확인한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집을 나왔다. 그런데 판매자의 집을 나오는 순간 제작진의 눈에 띈 하얀 박스들. 그것은 애견 경매장에서 사용하는 운반용 박스들이었다. 여러 가지로 수상한 점을 발견한 제작진은 전문가에게 직접 촬영 팁을 보여주었는데. 어미가 새끼한테 관심을 보이고 냄새를 맡긴 하는데요. 막상 새끼가 어미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경계에 그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어미가 내고 있는데요. 보통 자기 강아지들한테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지 않죠. 아무래도 그 자기 강아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자기 새끼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에게 보여준 어미개는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 얘가 엄마야? 암놈이 아닌데요. 순놈 같은데요. 암놈이 아니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네, 꽃추. 이거요? 네, 여기 꽃추. 꽃추예요? 네, 이거 꼬추거든요. 네. 이 강아지는 정확하게 수컷입니다. 1년 이상 된 수컷입니다. 황당하게도 어미개는 암컷이 아닌 수컷이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크셔 테리어죠? 수컷으로 네. 세 마리 있나요? 지금요. 3마리요? 네, 그 가능해요. 어이없게도 모두 3일 만에 수컷으로 변해버린 강아지들. 이거 가정견 맞나요? 네. 수컷 3마리 있다고요? 네. 3일 전과 상황을 바꿔 다시 한번 판매자와의 접촉을 시도한 제작진. 수컷 강아지 3마리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네, 맞아요. 수컷 3마리. 네.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강아지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다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키워요. 집에서. 아,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아니 당연히 저는 만나서 세 마리 사는데 의미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세요 그럼. 네. 여전히 가정견임을 주장하는 판매자. 과연 판매자의 집 상황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제작진은 다시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분명 어미개뿐이었던 집에 난데없이 나타난 압박에. 어쩌? 왜 모르면 되냐 근데 임마. 대충 어느 정도 여서도 잘 놀아놀 때에는. 꼬맹이도 왜 그래? 내가 쫓아다니고 때나 못 쫓아온 경우가. 애써 핑계를 대는 판매자. 그러나 여전히 새끼들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만큼은 변함이 없어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3일 만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일까?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제작진은 신분을 노출한 상태로 판매자를 다시 찾아갔는데.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 알겠죠? SBS에서 왔는데요. 네.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라고. 네. 그거 아니야? 들어오시라고. 네. 아, 이거 찍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이제. 아니, 결혼을 하고 찍으라고. 아? 아니, 취소와 기본적인 것들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결국 그들이 판매한 강아지는 모두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난 가정견이 아닌 다른 강아지들을 분양한다는 거는 그건 산기 아닌 거야? 우리 집은 산기라는 건 아니고 파는 거는 달라가 파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 선생님, 그러면 예, 그러고 말지. 현실적으로 산 것뿐이 일일이 좀 애초에 진짜로 내가 받아온 건 이렇게 해야 할 말은 없어요. 내가 시인하고 사는 신이다, 이건. 그들은 지금껏 판매한 강아지가 가정견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시인했다. 판매자에 대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졌던 인터넷 직거래. 그러나 그 믿음은 강아지의 죽음과 판매자의 사기라는 두 배의 충격으로 피해자를 울리고 있다. 판매자가 예방접종 사실을 속였다는 점과 그리고 건강 상태를 보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애완견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판매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감쪽같이 가정견이라고 속이고 판매해왔던 이들은 결국 경매장에서 구입해온 값싼 강아지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키워온 강아지라는 것도 가짜였고 어미라고 보여준 강아지도 물론 가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 애완견 쇼핑몰을 버젓이 차려놓고 병든 강아지를 예방접종까지 마친 건강한 강아지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입한 지 열흘 만에 폐사하기도 했지만 이들은 무조건 잊지도 않는 법을 들먹이며 발뺌만 합니다. 그들의 어이없는 주장이 난무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애견 인터넷 직거래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피해자. 강아지를 산 지 딱 일주일 된 시점에서 암컷은 잘 놀고 수컷은 아프니까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럼 이제 고향에 있는 동물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파보장염이라고 파보바이러스 장염이라고 해서 수컷은 파보장염 바이러스가 심하다고 이거는 살 수가 없다고 일단 입원을 시키는데 살 확률이 없대요. 20일째 되는 날에 수컷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게 암컷도 살기 힘들다. 당시 피해자가 강아지를 구매한 인터넷 사이트. 질병관리를 마쳤을 강아지가 갑자기 왜 폐사한 것일까? 강아지가 정해져 있다고 그런 건데 와서 골라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바뀌더라고요. 마치 뭐 시골 장터 가면은 강아지 골라오듯이 동서울 터미널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서울 터미널에서 그 고가대로로 이어지는 그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선 자기 개인 그 SUV 차 뒤에다가 강아지를 실어놓고 팔더라고요. 제작진은 피해자의 제보를 받고 판매자가 주로 직거래를 한다는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했다. 판매자가 늘 차를 주차시켜 놓는다는 고가도로 옆길. 그날도 판매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가 그곳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뒤이어 판매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등장했는데.
제작진이 수목헌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의 말대로 판매자의 차에선 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자리에서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고 판매자는 하얀 박스를 구매자의 차에 실어주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판매자. 확인 결과 판매자는 터미널 내의 수화물 취급소에서 앞서 본 하얀 박스들을 매일 지방으로 배송시킨다고 했다. 박스 안에서 들려오는 강아지 울음소리. 그 안에 들어있는 건 강아지임이 확실했다. 그렇다면 이 강아지들을 고속버스로 배송하는 것일까? 잠시 후 예상대로 고속버스 기사들이 각 지역으로 배송될 수화물을 챙겨 버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 기사들은 늘 그려왔던 것처럼 강아지가 담긴 하얀 박스를 화물칸에다 넣는 것이 아닌가. 화물칸에 실린 강아지 울음소리는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다. 강아지도 대단했죠. 출정. 그죠? 네. 강아지들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밑에 가면 멀미하는 주인들이 멀미에 심어가지고 또 안에서 깨깨깨깨 저렇게 이어갖고 가야죠. 기막힐 정도로 무성의한 배송 과정. 제작진은 수화물을 붙인 후 이동하는 판매자의 뒤를 다시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길 한켠에 차를 정차하는 판매자. 그는 누굴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비상등을 켜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판매자의 차 뒤에 정차한 또 다른 차 한 대. 판매자는 직거래를 위해 구매자를 기다렸던 것이다. 제작진은 위치를 받고 그들의 직거래 과정을 관찰해봤는데 여자의 품에는 조금 전 판매자에게서 받은 강아지 한 마리와 몇 가지 용품들이 들려있었고 거래가 끝난 듯 남자는 판매자에게 즉석에서 돈을 건네주었다. 대체 저 많은 강아지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다음 날도 계속해서 판매자의 뒤를 추적한 제작진. 그의 차가 정차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애견 경미장. 그는 서둘러 경미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 주변에서는 판매자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모양의 하얀 박스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것을 보니 경매의 규모는 꽤 큰 것 같았다. 빈틈없이 꽉 채워진 경매장 안. 판매자 역시도 그 사이에 끼어 강아지를 낙찰받고 있었는데 그는 낙찰받은 강아지를 한쪽에 쌓아놓은 박스에 한 마리씩 감아두었다. 이날 판매자가 낙찰받은 강아지들. 얼핏 봐도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 보였는데 가정견이라는 인터넷 광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 직거래를 한 다른 구매자들은 분양 절차대로 강아지를 분양받은 것일까? 처음 받았을 때부터 좀 건강하지, 살만하지 않죠. 제작진은 직거래를 한 구매자의 양해를 얻어 분양 신청부터 전달까지 절차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열흘 전에 그 사람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좀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내준 사진이에요. 이 강아지를 갖다 주겠다. 이 중에서 고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세 번째 거를 골랐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강아지는 아니잖아요. 구매 전 사진을 통해 고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강아지. 결국 애견 선정부터가 거짓임이 판명됐다. 그리고 판매자는 판매되는 강아지가 가정견이냐 연출된 사진을 보내왔는데 강아지 지금 건강검진 받고 있고 잠복기 같은 게 있는가 지금 병원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라. 근데 갑자기 아까 오후에 올 일이 있으니까 갖다 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애견 선정에 이어 동영상 확인 역시도 거짓. 게다가 그들의 분양 절차들을 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어야 강아지들이 병원이 아닌 경매장에서 곧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그 강아지들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 제작진은 구매자를 통해 실제 매매 계약서와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예, 안녕하세요. 치료 받은 사람이에요. 아, 예. 지금 너무 애가 병든 것처럼 너무 비실비실 되니까 그건 다 보증해드려요. 건강은 제가
뭐 건강검진이랑 뭐 이거 접종 받은 거랑 그런 그럼 제가 아까 제가 문자 보낸 대로 이메일 보내주셨어요 지금요? 예, 확인을 바로 해보세요.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예. 직원한테 내가 넘겨놨으니까 지금요? 구매자는 곧바로 자신의 메일로 들어온 거래계약서를 확인해봤다. 2007년 3월 30일생 생후 45일이 됐다는 강아지는 이미 5일 전에 예방접종도 된 상태였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구매자 부부와 동물병원을 찾은 제작진.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말로는 일단 45일 됐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제기로는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예, 네, 많이 얘기해요. 진단 결과 생후 한 달밖에 안 됐다는 강아지. 그렇다면 예방접종은 어떻게 된 것일까? 저 정도 나이에면은 글쎄... 실제로 강아지 첫 번째 예방주사는 6주 됐을 때 하는 거거든요. 제 견해로는 했으리라고 보기 힘들고 예방주사를 했다 그래도 백신이 아니, 항체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해버리죠. 예방접종 여부 역시 미확실. 이로써 태어난 날짜에 이어 예방접종 및 질병관리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거짓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경미되는 강아지들은 어떤 것들일까? 벨트때는 생물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한 B급이나 C급 이 정도? 뭐 5만 원 대수부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쌍욕은 뭐 그냥도 가지고 간다고. 근데 그런 개들은 이제 병나고 이런 개들이에요. 병나가지고 그냥 주사 잠금 맞춰가지고 캄프라치해가지고 나와서 파는 개들도 있다고 얘기 듣는 건 그래요. 철저한 눈속임으로 이뤄진 인터넷 직거래. 그동안 일부 파렴치한 판매자들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기 피해를 겪어왔는데 과연 인터넷 직거래로 구매한 애견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걸까?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 저희는 그 추가적으로 그 교환을 원하지는 않고요. 예 가족들이 전부 다 그 환불을 요구하거든요. 50만 원에 10만 원만 달라드리면 안 되고 차라리 나중에 100%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걸로 그냥 바꿔주는지 그러지 말 게 원칙이라고요. 그 원칙은 어디 써 있죠? 제가 지금 소비자 보호 규정을 보고 있거든요. 애완견 구입 후 15일 안에 죽었을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서 병이 들었던 걸로 간주하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판매 시점에 병이 들었던 간주한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소비자 쪽에서 다시 수정해서 올려놓을 거 없고요. 애견 이쪽에서 판매자들이 다 교환이나 이런 식으로 확인해지고 보상에서 환불이라는 건 없어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자체를 부정하는 판매자. 100%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100% 그게 또 소비자 보상 규정의 우선 의거 100% 보상한다고 돼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상에 올려놓은 보상안내. 하지만 판매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조차 모른 채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한테 이제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원상 회복 사업자 쪽에서 원상 회복됐다고 해서 보내온 다시 애완견이 다시 질병이 발생해서 폐사했을 경우 15일 이내라면 동종 애완견으로의 교환이라든가 또 구입과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중에는 건전하고 정직한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애완견을 구입하실 때에는 이 매매 거래서나 예방접종 기록표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매 거래서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양자 간에 서명이 된 것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소개할 주부도 역시 인터넷 직거래를 시도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보냈던 돈을 날린 주부. 그러나 이분은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기보다는 더 이상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직접 사기꾼을 찾아 나선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건이 전업주부였던 이분이 사기꾼을 직접 잡아 나서게 된 것일까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 여자가 바로 그 사기꾼자고. 아니, 얘가
소리가 주식이나 되는 아줌마라면 대단하다, 대단해. 도대체 어떻게 잡았대? 도대체 사기꾼을 어떻게 잡았다는 걸까? 평범한 전업주부에서 사기꾼 잡는 아줌마로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어느 주부의 리얼스토리. 연년생 아들을 둔 정란 씨.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중고책을 주문하는데. 여보세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애들 책 싸게 내놓으셨죠? 책 상태는 아주 좋아요. 제가 돈 10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3년 정도 읽었으니까 60만 원을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아기가 울어서요. 잠깐만요. 아기를 둔 엄마들에게는 흔한 일이라 오히려 신뢰감까지 느꼈다는 정란 씨. 책을 주문하고 일주일 뒤. 그때 왜 아직까지 책이 안 오지?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야? 돈만 받고. 에이, 설마. 전화는 한번 해봐야겠다. 어? 문자 와 있네? 안녕하세요. 전 목포에 사는 최미애입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박미 씨라는 분한테 유아도서 사셨나요? 네, 얼마 전에 샀는데요. 무슨 일로... 아, 다름이 아니고요. 박미 씨가 저한테 물건을 잘못 보냈나 봐요. 애기들 책이 잔뜩 왔는데 어떡할까요? 판매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책이 잘못 배달되었다는 내용의 문자가 오고 결국 다시 책을 받기로 했다. 잘못 배달되는 바람에 주문한 지 2주일 뒤에나 겨우 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책이라 그런지 엄청 무겁네. 뭐야? 그렇다면 이번에도 배달이 잘못된 걸까? 이건 또 잘못됐나? 단순한 배달 사고의 연속? 하지만 모두가 사기였다. 아, 전혀 의심을 못했어요. 차라리 빨리빨리 돈을 넣어달라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좀 의심을 전혀 못했겠는데 너무 여자가 그 고분고분하고 되게 침착한 말투에 뭐 애기 울음소리도 옆에서 정말 났었고. 아, 유학에서 싸게 구매하시려고요? 아기 울음소리가 왜 카세트에서 나오는 걸까? 그렇다. 그녀는 이미 인터넷상에서 유명한 인터넷 직거래 사기꾼이었다. 네, 죄송해요. 제가 다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첫 번째 사기 수법. 녹음된 아기 울음소리로 엄마라는 점을 부각시켜 구매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렇다면 문자는 어떻게 된 걸까? 안녕하세요. 전 목포에 사는 최미애입니다. 문자의 주인공 최미애는 바로 사기꾼 박미희. 배달 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문자로 1인 2역을 했단가. 사기 수법 두 번째, 배달 사고를 가장한 것은 경찰에 신고되는 시간을 최대한 끌기 위함이었다.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박근혜 미니홈피, 뭐 청와대 신문고, 뭐 SBS, KBS, MBC, YTN 뉴스, 뭐 제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 여보, 이것 좀 봐. 그 사기꾼이 나한테 문자 보냈다? 저 봐. 제가 졌습니다. 돈 60만 원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사이트에서 제 이름 좀 지워주세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내가 그 돈 꼭 받아낼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사기당한 돈을 환불받고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다.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 하지만 거예요? 사건은 며칠 뒤에 정말? 또 터졌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조용.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김정란 씨, 여기 통장에 찍힌 60만 원이 사기꾼한테 돌려받은 돈이라 이거죠? 네. 제가 3개월 동안 협박하다시피 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책값으로 60만 원을 김정란 씨 통장으로 보냈는데 책 대신 벽돌이 왔고요. 네.
이거 전형적인 직거래 돌려받기 수법이로구만. 돈을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으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송금시키도록 하는 수법이다. 결국 제2의 제3의 피해자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제가 한 세 차례 사기를 당했구나. 얘가 한 저를 한 두세 번 갖고 놀았거든요. 너무 놀랐고 그 배신감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서도 실제로 말하기를 몇 천만 원 잃은 사람도 있는데 그깟 60만 원 그냥 액땜한셈 쳐라 이런 식으로 잊으라고 했고. 결국 직접 사기꾼을 잡기로 결심한 정난 씨. 하지만 단서라고는 박미희라는 사기꾼의 실명과 출생연도. 그리고 또 하나. 배달 사고를 가장했던 최미애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이건 무슨 관계야? 조각조각 실낱 같은 단서들이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제가 그 여자를 잡으려고 있는 이름 뭐 그 이름을 다 뒤졌어요. 근데 워낙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 하나하나 다 뒤지고 그 방명록에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싹 뒤져가면서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사기꾼이랑 같은 이름, 같은 아이디, 같은 뭐 주소에 살고 있는 관할 뭐 주소에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남자친구한테 혹시 이 여자에 대해서 공개 수배 뭐 이렇게 얘기 새벽 3시에 전화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그러니까 밤새 미니홈피 뒤져서 사기꾼 남자친구 찾았단 말이야? 정말 확실해? 그렇다니까. 모든 단서들이 딱딱 들어맞아. 미니홈피 보니까 그 사기꾼 여자 꼭 결혼한대. 기가 막혀서. 아직 범인의 얼굴을 못 본 상태이지만 사기꾼의 애인이라고 확신하는 정난 씨. 저기 오는 저 사람 사기꾼 남자친구 맞는 것 같은데? 여보, 여보, 여보! 아유. 저기요. 네. 당신 여자친구 최미애 씨 맞죠? 친구 중에 박미희라는 분도 있죠? 네. 맞는데. 여자친구가 인터넷 직거래 정 사기꾼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내가 당신 여자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고요. 빨리 전화번호 대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아, 당신 무슨 걸 내 여자친구 사기꾼이 뭐라고 치는 거죠? 아니, 잠시만요. 저 이 사람 남편인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결론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자가 공개수배범일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할 사이였는데 남자는 얼마나 찜찜했겠으며 그 여자는 얼마나 인격을 모독당한 거였으며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당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남편이랑 정말 크게 많이 싸웠죠. 정말 이혼할 뻔했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 똑바로 해요. 가까스로 찾은 이용이자. 하지만 확인 결과 모든 것이 오해로 밝혀지고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든든한 후원자였던 남편마저 포기하기를 강요하는데. 하지만 그녀의 집념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이제 아예 경찰서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정난 씨. 그러다 보니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대포 통장과 대포폰으로요. 그래서 제가 범인이 사용하고 있는 6개의 대포 통장과 2개의 대포폰을 조사해봤거든요. 아줌마, 범인을 잡겠다는 그 열정은 높이 상했습니다. 근데 잡힐 확률이 아주 적어요. 이젠 3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만 포기하시죠.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기꾼은 여전히 잡힐 기미가 안 보였다. 밥 안 먹고 왜 남의 먹고 있어? 밥이 있어야 먹지. 애들 어디 갔어? 엄마한테 맡겼어. 오늘 하루 종일 경찰서 돌아다녔거든. 뭐야? 또 사기꾼 잡으러 다닌 거야? 그만 좀 해라. 경찰도 못 잡는 사기꾼 당신이 무슨 수로 잡아?
아니야,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내가 그 사기꾼 여자 통장하고 전화번호 다 알아냈어.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당신 입에서 사기꾼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이야. 알았어? 조금만 더 하면 잡힐 것 같은데 라는 심정에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까지 지쳐가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대포통장 거래처인 은행으로, 피해자가 생길 때마다 경찰서로 또는 인터넷으로 6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이 계속되었다. 이거 본인 계좌 맞죠? 친구 중에 방 리희 씨도 있고요. 네, 제 계좌번호 맞는데요. 대학교 친구 중에 박미희라는 친구도 있고요. 박미희 씨가 당신 통장과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당신 이름으로 온갖 음란 사이트에 가입도 되어 있다고요. 전 그냥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준 것 뿐인데.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친구 또한 피해자였던 것. 결국 피해자들을 주축으로 정난 씨의 후원군이 형성되고, 친구를 믿기로 사기꾼을 잡을 덫을 마련했다. 그리고 드디어 덫에 걸려든 사기꾼. 사기꾼이 등장했다는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급히 전화를 하는 정난 씨. 과연 그녀가 전화하는 곳은 바로 경찰서. 박민 씨, 당신은 형법 347조 1항에 의거해 사기범으로 체포합니다. 평범한 아줌마의 6개월간의 추적으로 결국 사기꾼 검거에 성공. 거기서 이제 그럼 딱 주셔갖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전화를 다시 주더라고. 이제 정말 끝났다. 정말 수갑 창고까지 봤으니까 뭐 이제 좀 1차례는 끝났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인터넷에 올렸을 때 얘 잡았다 그랬을 때는 정말 응원도 많이 받았었죠. 그날 너무 잘했다, 자랑스럽다 얘기 많이 들었었죠. 탐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아줌마가 어떤 사람한테 당했으니까 저한테 잡아달라고 그렇게 전화나 문자를 주신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연한 그 얘기만 듣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인터넷 직거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은 인터넷 직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 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거래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안전거래 사이트를 사이에 놓고 돈과 물품을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물건을 받은 다음 돈이 입금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인터넷 직거래는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있다는 것만으로 신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로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가격이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터넷 직거래를 하고자 하신다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자들의 공유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상대방이 사기 성과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직거래 사이트의 등록 날짜가 오래된 것일수록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소비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찰과 확인, 그리고 주의가 있을 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칭 사기꾼들을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를 사칭하고 무속인을 사칭하고.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사칭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유명 증권사의 간부를 사칭해서 증권 투자자의 돈을 100억여 원이나 뜯어간 가짜 전문가였죠. 혹시 증권을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십니까? 이 사건을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 계좌 상한가네 이거.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로 북적이는 지방의 한 증권사 사무실. 팀장님 뵈러 오셨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죠.
지표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소리 없는 전쟁터. 그곳을 지나 피해자가 도착한 곳은 바로. 아니, 그 종목은 거리 차익이 생각보다 크진 않거든요. 아니, 그렇죠. 아직 매도 시점은 아니란 겁니다, 고객님. 예, 고객님. 팀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고객님. 아, 필요한 서류 제가 준비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아, 이쪽 앉으시죠.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이루어지는 VIP실. 아, 어서 오세요. 아, 참, 미스김. 네, 팀장님. 고객님 차 한잔 내드리고, 아, 참, 1등 건설 그 매수 동향 및 차익 보고서 좀 챙겨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자기가 자산 관리사이기 때문에 그 잘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회사니까 당연히 괜찮을 줄 알았죠. 잘 오셨습니다. 제가 대박을 안겨드릴게요. 대박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이곳에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여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당신 새 직장이란 말이지? 네, 당신 퇴직 꿈으로 만들어준 제 새 직장이에요. 근데 여태 집에만 있던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장사꾼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장사꾼이에요. 그렇지? 남편의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었지만 경험 미숙으로 적자만 늘어가던 이옥분 씨. 여보, 괜찮아. 아,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첫 술에 배부르겠어? 남기는커녕 인건비도 안 나오니온. 여보. 왜? 아휴, 아니에요. 뭔데? 말해봐. 어서. 저 더 손해보기 전에 다른 거 알아보면 어때요? 다른 거라니? 그건 바로 증권사의 자산관리 프로그램. 어때요? 장 팀장이라는 사람. 우리 옆 가게 최미영 씨가 소개시켜줬는데 예의 바르고 실력 좋고 믿음직하지 않아요? 그러게. 증권사 간부가 저러기 쉽지 않은데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야. 인상도 괜찮고. 무엇보다도 증권회사니까 듬직하잖아요. 여보, 큰애가 그러는데 저 회사 꽤나 이름난 회사예요. 직접 증권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마친 부부는 상담 결과에 매우 만족했다. 나왔다니까. 아, 깜짝이야. 아, 진짜. 아,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가 온 줄도 몰라. 아, 이거요? 제가 이것 말고 웃을 일이 뭐 있겠어요?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게 저절로 배가 부르다니까요. 그나저나 정 팀장은 만나고 오셨어요? 응,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럼 투자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 사람 돈 불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니까요. 요 코딱지만한 가게로 노후 대책? 택도 없죠? 게다가 50평생 집안일만 하신 분이 그러지 마시고 가게 팔아서 그 돈으로 투자하세요. 감이 왔을 때 확 질러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늦어요, 늦어. 그러나 남편의 퇴직금으로 시작한 가게이기에 선뜻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네. 예, 혹시 가게 내놓으셨죠? 네. 증권회사에 대한 신뢰와 주변의 조언에 그녀는 결국 가게를 처분한 뒤 그 돈을 증권회사에 위탁 투자기로 결심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고객님. 지금처럼 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릴 땐 주식 투자만 한 게 없죠. 주식은 난생 처음이라.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개인 자산 관리가. 말 그대로 고객님을 돕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주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못해서. 괜찮습니다. 아니, 투자 설명을 다 천천히 들어보시고 나서 아니, 결정은 그때 하셔도 됩니다. 자, 요건 보세요. 체계적이고 탁월한 투자 운용으로 정평이 난 증권사 간부 장민수 팀장. 그와 이옥분 씨는 이렇게 만나게 됐다. 말투 점잖았고요. 그리고 전문용어를 많이 썼고 보통 펀드 매니저 같이 그냥 투자 애널리스트처럼 해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옥 공무원님. 형,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 그렇잖아도 고객님 뵈려고 가던 참인데. 어머, 저를요? 아유, 어쩐 일로? 아, 예. 이것 좀 전해드리려고요. 이게 뭔데요? 보약이에요. 지난번에 뵈니까 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희 장모님 약 짓는 김에 한 잔 더 지었습니다. 아우, 이렇게 귀한 걸 왜 저한테? 아, 아니에요. 아, 꼭 저희 어머니 같아서요.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시. 아,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저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식사로 가는 거예요? 뛰어난 능력만큼 인간미도 넘치던 그는 아랫사람에게도 상냥한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인품의 소유자. 이옥분 씨가 투자를 결정한 것도 이러한 점들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이 수익성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지금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받는 수익금까지 재투자를 해라. 아, 그렇죠. 어머님께서 투자한 회사가 이렇게 연일 상한가거든요. 한 달에 50만원씩 들어가던 거 100만원씩 넣으면 아, 수익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보세요? 아, 예, 예, 사장님. 어우, 이런. 아, 그럼 제가 곤란해서 어쩌죠? 아니, 저도 사장님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만, 아, 그게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이 투자 신청자를 따로 선별해야 하거든요. 아, 지금 제가 상담 중이니까, 이 끝나면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예, 예. 우리 친절한 팀장님께서도 거절하실 때가 다 있네요. 아, 이거 회사 김인상인데 어찌 다 아시고. 뭔데 그래요? 예? 아, 저 실은 소수의 고액 투자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머니 이자만 재투자하지 마시고 아예 이참에 대박 한번 내시죠.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액 투자를 제의한 장민수 팀장. 그가 말한 대박은 바로 이것이었다. 살고 계신 아파트 남편분 명의죠? 네. 그걸 처분하시면 어떨까요? 네? 아파트를 팔라고요? 네. 아, 지금 부동산이 하락세거든요. 그걸 팔아서 월세로 돌리고 아파트 판 돈은 이 펀드에 투자하세요. 그럼 아니, 월세를 내고도 5, 60만원 좋게 남을 겁니다. 이제부터 한참 부동산이 이렇게 조금 올라갈 때인데 집을 내놓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자산관리사이기 때문에 그 잘 관리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당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 팀장 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무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당신이 잘 알아서 해요. 응? 네.
결국 장민수의 말대로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이옥군 씨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결심하게 되는데.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1년 뒤면 두 배로 넘는다는데. 아, 그래도 이게 우리 전 재산인데. 증권 회사에서 어떤 소리 하겠어요? 투자 여부에 대해 수없이 갈등을 했음에도 그녀가 거액을 맡길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유명 증권사란 점이 크게 작용했고, 이웃에 살던 최미영 씨가 투자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증권사 간부인 장민수 팀장, 그가 내건 청사진은 어디 하나 의심 여지가 없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 난데 수익금 들어오기로 한 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저도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네. 약속한 날짜에 수익금을 입금하기로 한 장 팀장, 그는 사무실에서도 만날 수 없었는데. 장민수 팀장님 어디 가셨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다뇨. 부하 직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부하 직원이요? 그분 여기 직원 아닌데. 직원이 아니라뇨? 아, 저기 버젓이 사무실도 있고, 저 장민수 팀장님하고 인사도 하셨잖아요. 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저희는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객님이시니까요. 네? 증권사 간부가 아니라는 대답보다 더욱 충격적인 건 투자금 모두가 인출됐다는 사실. 어떻게 된 거야? 어? 집까지 처분한 돈 그대로 다 털렸어? 아니, 30년간 뭐 기가든 우리 전 재산 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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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탁월한 능력과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고객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증권사 간부 장민수 팀장.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증권회사에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피의자 같은 경우는 그 공간, 그 맹점을 이용했던 것이고, 증권회사 그 간부를 사칭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장민수, 그는 유명 증권사의 간부도 아니었으며 그의 사무실 역시 자신이 모두 꾸민 것.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했다. 저, 안녕하세요. 저기 저 사이버룸을 저한테 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책임지고 거래 시점을 올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좀 내주시죠. 네, 그러시죠. 거래 실적을 믿기로 고객용 사이버 트레이드룸을 전용한 장민수. 그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 증권사 이름과 직함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저 직원을 구하신다고요? 아, 예. 아, 앉으시죠. 아, 네, 마침 잘 오셨네요. 그럼 내일부터 출근은 가능하신 건가요? 네. 고객한테나 그리고 저한테나 깨끗하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물론이죠. 자신의 돈으로 여직원을 고용, 꼬박꼬박 직함을 부르게 했는데, 장민수, 그는 공공의 장소를 독점으로 사용한 사기꾼일 뿐 증권사 간부도 투자의 귀재도 아니었던 것이다. 갈 때마다 항상 직원들이 부장님 대우를 해주셨고,
그리고 직원들을 이렇게 부릴 때 복사해와라, 차를 내와라 할 때 진짜 자기 직원처럼 얘기를 했어요. 테두리가 없었고 직원들이 부장님을 불러주지 않았고 그런 모든 상황을 새 부장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않았다면 저는 아마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예, 증권사에 있는 사이버룸은 VIP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런 방들은 증권사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방입니다. 상담은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비밀번호 관리 같은 걸 자기가 본인이 함으로써 이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깍듯하고 철저한 고객관리.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와 뛰어난 허술의 소유자 장민수. 걔는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였던 것이다. 내가 어디 아프다면 아픈 거 어떻게 나셨냐 뭐 했냐면서 전화도 가끔 하고 사람이 참 싫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2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총 110억 원 이상을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장민수. 그는 충격적이게도 이미 몇 해 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례가 있었다. 대합실 룸 내에 자기 책상을 만들고 책상 위에 자기 명패를 올려놓고 그리고 자기 비용으로 여직원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여직원도 마치 그 증권사 정식 직원인 양 제가 관여했던 사건 중에서는 객장에서의 극보험행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은 없지 않는가. 동일 수법으로 두 번이나 거액을 가로챈 장민수. 그렇다면 전문가 뺨치는 그의 식견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 이 섹시한 여배우 사진 보는 줄 알았지. 주식이 반 매겨주냐?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골치 아프게. 에휴, 그러니까 맨날 잡법으로 이런 데나 드나들지. 에이 바보야, 너 이게 뭔 줄 알아? 돈이라고 돈. 돈? 아이 지말. 밤새 부려먹은 게 누군데? 낮잠도 못 자냐? 아유 진짜. 그는 원래 변변한 직업조차 없던 인물. 당연하지 알았어. 차 보러 갈까? 그러던 중 주거지 인근의 증권사 사무실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주식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도 했는데 객장을 드나들며 어깨너머로 증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기 시작했고 주식 급등이 곧 인생 역전이란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날부터 객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 김 사장. 아, 어디 돈 좀 기똥차게 불려줄 사람 어디 없어? 아, 그래. 어, 그럼 내가 글로 갈게. 그리고 대리 투자의 허술함이 많음을 그때 알게 됐다. 개인 자산 관리 전문가. 아, 그래. 아,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예. 너 내가 전에 얼마나 큰 돈을 만졌는지 알면 아마 까무러칠걸? 야, 그 내 눈을 직접 봐야지 알지. 그거 어떻게 믿냐.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야, 너 내일 모레는 출산한다고 했지? 뭐 시시껄렁한 잡봉이 지그지그러더니 생각해보니까 부럽냐? 내 부탁을 만들어주라. 부탁? 경제신문. 경제신문 하나 넣어줘. 경제?
정체신명? 법의 허점과 허술한 투자 관리,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훤히 꿰고 있던 가짜 투자 전문가 장민수. 그가 이미 한 차례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뉘우치지 못하고 똑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었던 건 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 고객님 사기라니요. 아, 제가 투자금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 마시고요. 아, 지금 제가 상담 중이니까 상담 끝난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야. 아, 눈차는 빨라가지고. 부르셨어요? 어. 여기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 인출해줘.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요? 아, 그래. 돌이켜보면 장민수. 그는 돈을 끌어모는 데만 철저했을 뿐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능력도 의사도 없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다. 시킨 거 벌써 온 거야? 정말 나가봐. 누구세요? 피자 배달하러 왔습니다. 아, 생일 부탁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장민수 씨,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잠적고 며칠 지나지 않아 초라한 행색으로 검거된 장민수. 이것이 바로 그의 진짜 모습이다. 진짜 누굴 의심해봤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진짜 올바르게 사는 게 이게 잘못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막. 지금껏 성실히 살아오며 제2의 인생을 꿈꿔온 어느 평범한 주부. 수십 년간 쌓아온 그 모든 걸 한순에 삼켜버린 가짜 자산관리 전문가는 검거됐지만 잃어버린 희망과 삶의 의지는 과연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저는 가짜 증권 전문가한테 전 재산을 날린 피해자 부부의 사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사 저 사기꾼이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를 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해와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믿고 사는 사회,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를 위하여 사기 예방 프로젝트 트릭이 함께합니다. 올프여 잔디로에서 해피머니 상품권을 드립니다.